지금 시간이 오후 8시거든요. 평소보다 한 30분 정도 늦게 나갔는데 오늘 마감이라 가지고 일찍 나올 수가 없었어요. 이번 주 마감이라. 그래서 지금 헬스장 가면 운동을 많이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늦게라도 가가지고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. 지금 저녁을 닭가슴살 하나밖에 못 먹어가지고 이 기다리는 순간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 기다리는 순간이 되게 길게 느껴져. 1분인데 배가 너무 고픈데 집 가서 닭가슴살 하나 더 먹고 그리고 운동을 하러 가야겠습니다. 날씨가 그래도 좀 많이 풀렸네. A few moments later. 이제 운동 가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피곤하네. 지금 9시 한 20분 정도 됐거든요. 이제 평소보다 좀 늦게 가서 간 김에 대신 집중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를 꺼내서 이렇게 생겼는데 6개 밖에 안 되잖아요. 근데 뭐 이게 먹다 오면 또 너무 적지도 않고 은근 포만감이 들어서 그래도 뭐 다이어트라는 게 배부르면서 다이어트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그러니 하고 먹습니다. 맛도 괜찮고 소화하기도 괜찮고 퍽퍽하지도 않고 뭐 광고라고 자꾸 오해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닭가슴살이랑 상표도 똑같고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냥 먹는 거예요. 뭐 특별히 여기를 홍보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. 광고비 같은 건 일절 없고 협찬도 아닙니다. 제가 제 돈 내고 사 먹는 겁니다. Tomorrow.